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 저희에게 1대1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늦었는데 언제 다음 시즌 시작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이거 반복 정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실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온라인 강의를 사서 들으시면 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요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 돈이 한정적이니까. 하지만 이 온라인 주식 아카데미만큼은 반복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해하기도 더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취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저희가 찍어놨으니까 네. 시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2 앱 그리고 팟빵 앱의 공지사항 확인하십시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용진 김동환입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프로 대학교 다닐 때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그때 무렵에 유행했던 노래. 수요일은 빠르게. 네. 아, 그때 누가 불렀지? 가수는 여러분이 네. 맞춰주셔야죠. 우리 때는 이런 날은 저 이광조 뭐 이런. 아, 이광조. 아, 진짜. 당신은 누구시길래? 대학교 1학년 때. 즐거운 인생.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바람 맞았을 때 꼭 그 카페나 그런 데서 그런 노래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저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참 인터넷 없었을 그 휴대전화 없었을 때는 어떻게 약속을 하고 저걸 했는지 몰라. 좀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야.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게 사실은 네. 진짜 그 어떤 사람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언제쯤 오고 싶을까. 10분만 기다려 더 보자. 그러다가 두 시간 되고. 아, 그 집에 갈 때 그 느낌. 그런 맛이 없어요. 한번 해볼래? 우리 아침 방송도 언제 시작하나 이거 한번 기다리시게. 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묵직한 수요일 준비돼 있고요. 참 어제 그 여의도 캠퍼스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어제 강의? 네. 뭐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어제는 그 저희가 약속드렸던 그 단행본 책이 배달이 됐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한 권씩 한 권씩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투자 대가들의 오답 노트라는 책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16명의 투자 대가들이 처절한 실패를 했던 사례들을 그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15주 동안 우리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5주 동안 한 챕터씩 실패 사례를 한번 읽어 보면서 또 공부를 하라. 그러면 더 흥미롭지 않겠냐. 두껍고 막 무거운 책 들을까 하다가 아유 강의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가볍게 그냥 한 주에 한 사람의 그 대가들의 투자 실패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또 강남으로 갑니다. 네. 오늘 강남 또 캠퍼스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도 강남에는 한 번씩 와요. 오늘 한번 가려고요. 그렇지. 예. 네. 강남 필이잖아. 제가요? 아 수색 필인가? 자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3프로 TV 뉴스 3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남자는 광고 대박을 원하세요? 지금 바로 신과 함께에 전화하세요. 010-2090-6748 010-2090-6748 최고의 광고 효과 010-2090-6748 신과 함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네, 제 신과 함께 광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케빈 킴님이 안녕하세요. 이곳이 유튜브 최고의 경제 프로그램 신과 함께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유튜브 최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뭐 경제 TV 다 통틀어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보다 더 괜찮은 경제 프로그램 있으면 또 그런다. 아니 말씀을 주세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아이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자고 겸손. 네? 아니, 누구 겸손. 있냐고요? 겸손. 그러니까 어제 최영국 할배께서 그랬잖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나눠야 되고 겸손하라고 그랬잖아. 네. 아니, 근데 이제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저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3프로 TV 뉴스 3 세계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과 뉴욕 나스닥과 뉴욕 증시 3대 지수 뭐 S&P 또 나스닥 또 뭐 있죠? S&P 나스닥 다우지수. 네,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면서요. S&P 500하고 S&P 나스닥이 500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쳤다가 작년 10월 뭐 11월에 이제 진짜 떡실신 했잖아요. 떡실신 했다. 요즘 저 증권 시장에 나도 이제 주식 예전보다 더 관심이 가. 떡나겠지, 떡나. 떡락. 예, 네, 떡나게 해 가지고 네. 박살 났잖아요. 그러다가 오 이게 오영부영 연초부터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다시 사상 최고가니까 야 미국 주식 시장이요 이게 2009년 초부터 지금 오르는 거예요 지금 10년 넘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2월에 한번 크게 빠졌고 작년 10월 11월에 한번 저 연말에 연말이죠 연말에 한번 크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이제 끝났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이유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기술주란 말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네. 어제만 1.32% 올라가지고 8,120.82.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 네, 트위터. 살짝 간 친구들 아닌가 거기? 아유, 근데 또 이게 유료 회원이 3억 3천만을 돌파를 했대요. 유료? 네, 유료 회원이. 아, 트위터도 유료 회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잖아요. 네. 우리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트윗질을 많이 해가지고 네. 살짝 불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트위터가 정세 잘 되는구나. 그거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거기 함부로 이제 못 합니다. 거기 무슨 와치리스트인가 뭐 트윗에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뭐 그런 미국 대통령을 와치리스트에 뭐 올렸어. 관계 없대 여기 보면. 그래서 어제 16% 이상 주가가 올랐고. 아 유료가 아니라 유효 사용자. 유효야 유효. 유효. 스냅챗 같은 것들도 뭐 이 사용자가 폭증했다. 스냅챗. 아. 거기다가 페북.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니까 이 범팡류 아니에요 이게 범팡류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주들도 1분기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다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시장 이제 곽도희 부장이 뭐라고 할지가 궁금한데 우리 시장은 뭐 조금 힘이 없어요. 그런데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얘기가 나 생각이 나더라고. 뭐죠? 그분이 그랬잖아. 주식시장 더 올라간다면 단연 그것은 미국 시장이다. 그 미국 시장 중에도 주도주는 빵류의 기술주다.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 괜찮다. 그리고 굉장히 차별화될 것이다. 이런 집중화가 얘기를 좀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빵류 넷플릭스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작년 말에 그냥 거의 맛이 갔다고 봤거든. 근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네. 이 빵류들 이 신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할까? 다시 투자해야 되겠지. 아 그래요? 아 다시 투자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시 그들 간의 경쟁, 에? 그들 간의 경쟁.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은 네네. 계속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그래서 나스닥에 빵류 기업들, 신기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더 날아가 버려라. 네. 그래서 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야 주가가 더 뜰 거니까. 네네.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바람을 이 기사를 보면서 가져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논란이 많았던 이 아시아나 그러니까 산업은행 등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채권단이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총 1조 7,3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직접 지원하게 되고요. 나머지 1,300억 원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구속 예,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아시아나 항공에서 지원 요청을 했던 게 5천억이에요. 네. 5천억만 주시면 그래 박상구 회장님 5천억만 지원해 주시면은 네. 제가 3년 동안 잘 해가지고 네? 그때도 실패하면 저 못 나와서 그랬더니 5천억이라고. 근데 채권단에서 보니까 아이 그거 갖고 안 되고 이거 진짜 재무적으로 문제 없는 회사라고 딱 그 선을 그어놔야 팔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원래 요청했던 돈의 3배 이상을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 이제 브렉다운을 해서 보면은 아시아나의 항공에 지원하기로 한 1조 6천억 중에 5천억 원은 아시아나의 항공이 발행한 영구채를 매입하는 데 쓴다. 이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받아놓잖아요. 정영진 씨도 이제 은행에서 얼마까지는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크레딧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게 이제 8천억을. 이거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증한도 대출에 스탠바이 신용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3천억을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구채라는 거예요. 영구채.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빚인데. 뭐 1년, 빚이, 3년, 10년. 그렇지. 네. 빚이 어떻게 만기가 없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영구채라는 개념이 실제로 만기가 없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아시아나 항공이 발행하려고 하는 그 영구채 원래는 이제 전환사채인데 요거 조건을 줘니까 30년 만기라고 딱 바꿔져 있어요. 근데 왜 만기가 없냐? 그러니까 30년 만기긴 한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 원하면 빚을 30년 또 연장하고 그 연장하는 데에 대해선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영구채다. 근데 실제로 영구채냐? 네. 그건 아닌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콜 옵션은 뭐예요? 풋옵션, 콜 옵션이 있잖아요. 네. 콜 옵션은 발행한 사람이 그 채권 다시 내가 사가지고 빚 없겠습니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콜 옵션이에요. 그런데 네, 네. 콜 옵션을 줬는데 어떤 조건에 줬냐. 이 채권 발행하고 나서 2년 후 아니면 최대 주주가 바뀌었을 때. 지금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박상구 회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이 된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화그룹이나 SK그룹이 샀잖아요. 아, 이자가 얼마냐면 7.2%라고. 아유. 무지 비싸지. 그러니까 네. 그때 되면은 대주주가 돈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제 콜 옵션. 매년 이자 나가는 인데 이렇게 되면 네. 갚아버리지. 누가 만약에 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화그룹이나 뭐 호텔신라나 예를 들면 뭐 SK그룹이 샀다. 7.2% 빚을 이자를 내겠어요? 네.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기가 있는 채권이나 만약에 대비해서 영구채라고 해놓는데 그럼 왜 영구채라고 했느냐. 이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아지지. 그죠?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영구채를 예. 7.2%면 제가 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7.2% 이자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사도 됩니까, 제가? 안 주지. 예? 안 줘. 왜 안 줘? 산업은행이 그거 주겠어요? 아니, 산업은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출입은행하고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잖아, 채권단에서. 네. 그러니까 채권단이 다 갖고 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정영진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주면은 안 주지. 안 파는군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이 네. 영구채에 대한 거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1조 6천억에 대한 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7:3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제 이 발표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채권단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 국책은행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을 지배하고 있고 또 아시아나 IDT라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네. 금호고속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 아시아나 항공의 지배권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네. 여기도 어쩔 수 없이 1,300억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매각이 불발되거나 지연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 행세를 했던 박삼구 전 회장이 네네네. 물러난다고 했지만은 아이 슈티 난 지분이 있으니까 못 팔았잖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완전히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서 이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경영 복귀는 못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명문화해서 박삼구 회장의
재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은 것까지 기사가 보도가 됐네요. 네. 간만에 또 그대 사랑이님이 오셨군요. 오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5만 원에 이렇게 우리 정채진 씨 아니에요 이분? 왜? 네.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왜? 갑자기 정채진이 왜? 아니 워낙 이제 또 있으시니까 내 한... 주변에 있는 사람 많아요 정채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때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렸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요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목표 주가 못 맞추면 또 투자자들한테 비난받기도 일쑤고 뭐 증권사에서는 수익 아주 많이 내주는 뭐 IB 담당이나 아니면 자산관리 조직에 또 밀리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 애널리스트 조직 자체를 줄이는 회사들도 좀 있다고 해서 줄여요. 미래에셋이 대표적이고 삼성증권도 줄이고 네, 연봉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2010년도 이럴 때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 있잖아. 네. 웬만하면 뭐 처음부터 억대로 시작한다고 그랬고 일부 스타급 리서치 센터장이나 그 1등, 2등 하는 대표 애널리스트 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왜 그러냐 보세요. 네. 이게 자 주시장이 개별 종목이라든지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종목이 막 오르는 시장이 되면 그 애널리스트 몸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 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막 시세 분출하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냐? 어제도 우리 이경수 팀장 퀀트 담당 그 애널리스트가 우리 교육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바로 하던. 나 굉장히 저 의미심장한 얘기. 왜냐하면 우리 기관 투자가가 예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하고 제가 비즈니스 할 때만 하더라도 모 투신사의 모 매니저 스타급 매니저 네. 이 사람 딱 얘기하면 그 사람 종목은 삼성전자지 그 사람 종목은 포스코지 그 사람 종목은 SK텔레콤이지 혹은 코스닥의 뭐지 딱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3배 5배 10배 먹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고.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요. 왜? 기관 투자가도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패시브 전략. 그냥 지수 추종하는 전략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에 국민연금이 120종가 투자를 해요. 그런데 네. 그 120조 중에 예를 들면 대충 이것 찍고 저거 빼버리니까 한 15조? 뭐 그 정도 뺏기는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더 수익을 높이려는 액티브 펀드라고 하거든. 그런 쪽으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수 추종이야.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개별 종목한테 이렇게 서비스해야 될 동일이 별로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기관 투자가들 중에도 사모펀드가 워낙 크게 네,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대박 종목 이런 거 없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도 어떤 놈은 팔고 어떤 놈은 사고 막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이 데이트레이딩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단기 매매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때 용어로 나누면 대박 소바가 나는 종목이 안 나와요. 굉장히 단기화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굳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장래에 어떤 걱정들이 있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뭐냐 아 이거 로봇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연봉 2억 3억 주고 하는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라고 네네.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데 그 데이터 처리를 만약에 알파고가 한다 그럼 한 달 걸려서 쓸 리포트를 한 시간 만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더 이상 이 애널리스트들한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IB라든지 뭐 웰스 매니지먼트라 이런 쪽에 인력들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라 돈을 벌어와라 애널리스트 조직은 사실 수익 부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비수익 부서인 리서치 센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리서치 센터는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 고객 서비스가 되지 그냥 그 무슨 마바라처럼 막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많이 만나지만 굉장히 막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제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아직도 연봉이 높지만은 노동 강도가 엄청나거든. 애널리스트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기관 투자가만 만났어요. 그런데 요즘 다 웰스 매니지먼트 다 PB다 그래서 지방을 가야 돼요. 부산에 있는 지점에서 오라면 KTX도 가야 되고 목포도 가야 되고. 아 그래요?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만나 또 세미나 다녀.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겠네. 엄청 힘들어. 아. 네, 근데 증권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적인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노무라 증권 하면 노무라의 어떤 리서치를 딱 생각하게 돼 있잖아. 골드만삭스
모았을 때는 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글쎄요. 이제 우리 홍성국 대표 오시니까 또 리서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 실정이 어떤지. 어쨌든 너무 이 애널리스트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건 증권시장이나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쭉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긴 애널리스트한테 돈 많이 쓰기도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그러면 저희 신과 함께 리서치 센터에서 최고 애널리스트를 한번 모아보죠. 사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홍성국 대표 만나서 해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투자왕 실전 투자 대회 제가 직접 신과 함께 대표로 나갑니다. 야, 드디어 추사표를 던지는 거야? 네, 그동안 많이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 그 대신. 1등 하면요, 무려 상금이 7천만 원. 그중에 나한테 밥 좀 사야지. 총상금이 2억이나 되는 국내 최대의 실전 투자 대회라고 하고. 네. 어떻게 참여하냐면 KB증권 계좌 보유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 없으신 분들은 계좌 트시면 되는데 네. 비대면 계좌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트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10년 동안 주식 수수료가 면제래요. 10년 동안. 거기다가 요즘 미세먼지 아주 난리인데 네. 공기청정기 100대를 추첨해서 증정도 한다니까 이건 계좌 트시고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뭐 공기청정기 따위에 욕심 갖지 않습니다. 7천만 원. 제가 7천만 원 받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 계좌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 KB증권에서요. KB증권 홈페이지 HTS, MTS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과 함께 청취자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GOD 알파벳으로 GOD 입력하신 고객은요 선착순 100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과 함께 청취자들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B증권 투자왕 실전 투자 대회 직접 제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그 순위를 한번 봤습니다. 몇 위야? 저요? 응. 이제 들어가야죠. 아 순위 없어? 아 순위가 이렇게 어. 와, 10등까지인가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10등 아니 못 들었다 이거지. 아 이거 몇천 명 들어올 때니까 이거 네. 최소한 몇천 명 단위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 내가 볼 때는 중상위권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안 깨졌잖아 지금. 아 깨지지 않았죠. 예. 1등이 한 8% 요 정도 지금 수익 내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네. 아 며칠 됐다고 벌써 8%가 나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 대단하네.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익률 몇 퍼센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의 투자 원칙 거기에 좋았어. 맞는 투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나중에 다 까서 일자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아직 마감된 게 아니더라고. 네 지금 이제 받고 있어요. 계속 하면서도 계속 받더라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비대면 계좌 트실 때 네. GOD라고 꼭 넣어주세요. 네 추천인 코드에다가 GOD. 네. 네. 그러면 이제 커피 스타벅스 제대로 된 톨 커피를 하나 드린다고 네, 그거 하니까. 다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잘하셔갖고 또 아 근데 이게 사실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처음 광고를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이게 신과 함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부담돼. 투자 안 하시더라도 일단 계좌 트고 많이 터주세요 우리. 예. 원칙부터 공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원칙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묵직한 수요일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묵직한 수요일에는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해안리서치의 홍성국 대표님 나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네. 아니 선배님. 네. 그 애널리스트 그렇게 힘들어요? 그 선배님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좋았는데 나오시고 나서 에? 사장되시고 또 저 하시고 나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데. 어려운 거는 하루 일과를 보면은 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 과거에는 52시간 전에는 아침 모닝 미팅에서 이제 전 직원들하고 온라인으로 다 연결해서 네. 거의 이 수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 시간을 과거에는 7시 20분에 했어요. 아침에? 네. 네. 그러면은 7시 20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 나오고 나와서 회사에서 이제 전일 뉴욕 시장이나 해외 시장을 전부 파악해서 그걸 7시 20분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네. 정말 힘든 거죠. 한 6시 반. 네. 특히 아래에 이런 사람들은 더 일찍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가 더 네. 멀리 있게 되면은 네. 여직원들은 또 아침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죠. 그래서 근처에서 자고 나와요. 네, 대부분 그냥. 여의도 근처로 이제 집을 얻을 정도로 힘들고 물론 생활은 낮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는 저녁에는 또 자료 마감이 늦게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밀레니얼이 아마 하기에는 상당히 네.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국민연금이니 뭐 그 우정사업본부지 다 시내 강남에 있어서 네. 지하철 타고 뚝 가면 되는데 이분 요즘에는 전주 갔다 올게요, 세종시 갔다 올게요, 막 그러면 하루 깨지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깨지니까 또 주말에 나와서 부족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또 PC 꺼진다면서요. 52시간 돼서 6시면 자기 개인 노트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네. 저희들 저 리서치할 때 뭐 한 100시간 이상 근무하죠. 100시간? 100시간이요? 네, 네. 야, 100시간을 근무를 해요? 네. 우리하고 비슷하네. 회사에서 사고 살고 자는 친구도 있고 네. 저희 대우증권에는 모 선수는 회사에다가 군대에 있는 그 야전 침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은 친구들 또 침낭을 예, 침낭도 갖다 지금 현직 애널리스트예요? 지금도 있죠. 누군데요? 이름을. 아,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분 좀 모셔다가 얘기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저기 대우증권도 미래에셋 대우도 그렇고 뭐 대형사들 중에 애널리스트 줄이더라고요. 아, 지금 이게 줄기 시작한 데는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비용 문제 오늘 그 뭐 신문에 났는데 브로커리지에서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세였어요. 계속 줄어왔던 거는. 그런데 과거에는 이 리서치 조직이 있어야만 기관 투자가의 주문을 받을 수가 있었죠.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특화를 하게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를 다 합치면 한 3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라이팅 애널리스트가 기본으로. 예. 그러니까 일진 예. 가장 그 라이팅 애널리스트 글 쓰는 애널리스트 한 30명. 거기다 이제 보조로 한 20명 정도 있고 RA가 한 30명 또 있고. 그럼 오영부용 뭐. 좀 백오피스 하는 친구까지 한 100명 돼야 되겠네요. 제대로 갖추면요. 제가 대우증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있을 때는 130명까지 갑니다. 130명의 평균 연봉 한 1억 5천만 잡아도. 아, 1억 5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봉이 높은 거는 라이팅 애널만 높습니다. 직접 쓰는 우리가 아는 애널리스트. 그런 사람만 높고 나머지 뒷단에 백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사는 레포트를 쓰면 이거 해외로 보내야 되잖아요. 외국인 주문을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번역팀만 해도 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영어로 레포트 못 써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현전을 해야 되니까 동시통역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글로 쓴 걸 번역하면은 미국인 에디터가 또 봐줍니다. 이런 조직 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를 만들려면 디자인팀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디자인팀도 대형사가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이 친구들이 또 요즘은 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선행망만하니까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예, 컴플라이언스 매니저가 리서치 센터 안에 또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가동하는 또 IT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IT 담당자 뭐 한 명 내지 두 명 뭐 하다 보면은 제대로 세팅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하면 120, 30명은 돼야 되고 최소한 뭐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200억은 들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 차가 워낙 크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200억까지는 안 가고 한 150억, 160억은 돼야 돼요. 근데 법인영업부에서 150억 벌려면 도대체 주문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수료도 엄청 싸졌는데. 지금 법인영업부들이 법인영업부만 따져보면은 1년에 네. 이 2-300억 수준 대형사가. 아, 그것도 탑 대형사. 그러니까 대형사 네, 그렇죠. 기준이지 중형사만 하더라도 100억도 못 벌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수가 그 회사의 트레이딩 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은 급여가 높아서 사람이 몰리고 애널리스트 힘들고 보상이 적어서 안 몰린다는데 그거는 실제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트레이딩 쪽에서도 애널리스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예 소속을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 조직 안에 가면 채권 운영하는 데 보면 채권 출신들이 쭉 있고요. 누구랑 하면 알만한 사람 다 글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새로운 그 기업 창투와 같이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이런 데도 섹터널 좀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아예 적을 그러니까 네, 그냥 네, 각 그래서 대형사는 인원이 줄은 것 같지만 실제로 회사 내에서 리서치하는 인원은 줄지 않았어요. 리서치 센터는 줄었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은 착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증권사 경영진들이 참 실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너무 비용만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그 투자 관련된 게 온라인 쪽에서 더 활발한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 직원을 만나서 무엇을 들을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리서치센터가 영업지원이 아니라 직원들 교육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이 지난 다음에는 네. 기관 투자가 안 만나고요. 우리 직원들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 직원들 교육은 신과함께가 지금 다 맡고 있으니까. 아 여기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아니 신과함께 정도면은 아 직원들 교육 하나도 안 하는 회사 많거든요. 네. 이것만 들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더 깊게 가고 더 큰 돈을 움직이고 책임성이 있으려면은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아니, 실제로 우리 교육하는 프로그램에도 본인이 저한테 와서 저 증권회사 지점이 있어 있습니다. 있어. 저도 만났어요. 꽤 있으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일하는 게 없으니까 와서. 소정의 돈을 내고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네. 리서치센터는 왜 증권사만 있냐는 거죠. 은행도 있어야 되고 보험사도 있어야 됩니다. 왜 고객한테 뭔가 상품을 팔잖아요. 네. 왜 파는지, 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그 영업 직원이 이해하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 못하고 본사에서 만들어준 거 그냥 앵무새처럼 할 바에는 아니, 그렇죠.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자료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동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건 우리 증권사뿐이 아닙니다. 은행, 보험 이런 데 경영진들이 정말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제가 가끔 가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기업 뭐 임원 조차는 뭐 선배님도 많이 하시지만 저도 가끔 이제 네. 가면은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거기 이제 오너 경영진도 있고 뭐 또 최고 경영자들이 네. 앉아 계시면 규모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핵심 인력은 인하우스 리서치를 꼭 하시라. 다른 데 리서치를 갔다가 차용하지 말고 꼭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그룹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의 전략 방향 또 소비자들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인하우스 리서치들을 꼭 간결하게나마 꼭 유지하시라고 저는 꼭 조언을 드려요. 그렇죠. 인하우스 리서치가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그렇죠.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네, 네. 남의 거를 보게 되면 네. 보다 안 보다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투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도 세계 경기 전망이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네, 네, 네. 그 변화하는 흐름에 타야지만은 실수를 투자해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하우스 리서치가 네. 상당히 강화돼야 됩니다. 경영자들이 당장 뭐 돈 좀 줄인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리서치 센터나 아니면 리서치 인력들을 좀 줄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 기여를 하시는 애널리스트 화이팅 하시고요. 네. 또 저희가 좀 숨어 있는 애널리스트들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소개하는 일을 네. 정말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성국 대표님은 그 좀 가볍게 맥주 얘기를 또 해 주신다고. 네, 예. 요즘 날도 풀리고요. 갑자기 네. 더워졌잖아요. 네. 28도 막 그저께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맥주를 많이 드시는데 대표님 맥주... 전문 분야가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맥주랑 맥주를 네. 보면서 우리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미래를 볼 때 네.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사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맥주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만 원은 4캔. 네, 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힘들죠. 어렵고 혼자 살죠.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은 4캔하고 HMR에서 안주 사서 그냥 저녁 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네. 이거는 뭐 사회적인 현실을 다 아실 거고요. HMR이 뭐였죠? 가정 간편식. 가정 간편식. 그러니까 뭐 웬만한 술안주들은 전부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돈 안 들이고 아주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의 본질에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려워지고 녹록지 않으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음주량이 줄어야 되는데 예. 아주 미세하게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보다 음주량이 줄어가는 속도가 뭐 거의 밋밋해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술을 더 많이 마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활 패턴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한국만의 특성인데 이 소폭이라는 게 나오면서 소주만 드시던 분이 이제 맥주를 많이 드시는데 네. 2017년 통계이긴 하는데 이마트에서 맥주 사가신 분이 딴 거 뭐 사가나 봤더니 41%는 꼭 소주를 사가시더라는 거예요. 세트야 세트. 네, 네,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트가 많은 상품이 소주와 맥주였다는 거죠. 소맥. 네, 반면에 소주랑 라면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주랑 라면. 연관성이. 예, 네, 예. 네, 네. 같이 매입한 것들. 그 정도로 이제 이 소맥이 유행한 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맥주 소비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람들이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맥주라는 게 수십 년간 뭐 두 개가 다 잘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다. 그리고 다 우리나라 맥주는 라거였어요. 맑은 거. 그런데 이제 에일 밀맥주를 마셔보니까 한국인들은 토종들이 대부분 막걸리를 먹어봤기 때문에 약간 텁텁한 맛, 강한 맛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입맥주 개수가 작년 기준은 한 500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수입만. 아, 많긴 많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국내 맥주들도 한 100가지 정도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골라 마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행복감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어찌됐건 고령화가 되니까 옛날에 양주들을 많이 드셨는데 네. 이제 저도주를 선호하는 게 더 양주 높구나. 힘들어요. 네. 네. 김 소장님도 젊었을 때 한 술 했잖아요. 위스키. 아, 지금 젊었을 때라니 뭐. 요즘 젊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위스키로 그렇죠, 막 했었는데 저도 위스키를 항상 쟁겨놓고 살았는데 네. 쟁겨놓고 어디 갈 때 갖고 차에다 싣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없어진 거 같았어요. 원래 CEO들 있잖아. 네. 그 트렁크 있잖아. 트렁크 네, 열면 주종별로 다 있어. 와인도 있고. 근데 이제 안에 보면 발렌타인 30년짜리 하나 짱 먹어놓는다. VIP 접대하려고. 아, 발렌타인 30년은 술이 아니라 화폐입니다. 화폐. 선물하면 또 그 사람이 안 먹고 또 딴 사람한테 선물하고. 유통되는구나. 이게 네, 계속 돌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죠. 저도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생활 패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이 클 때 네. 생일 잔치를 어디서 하죠? 생일 잔치요? 뭐 키즈 카페 뭐 이런 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어린이들 마음에 우리도 뭐 KFC라든가 그렇죠. 아, 맥도날드 네. 뭐 이런 데서 하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치킨하고 햄버거하고 콜라를 많이 드신 거예요. 네. 콜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콜라가 이게 넘어갈 때 콜라 사이다는 목을 가격감이 타격감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네. 네. 타격감을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거예요. 길들여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탄산물 수 있죠. 탄산수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트라벤이 뭐 페리에 수입이고 네.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 트래비. 거예요. 그게 네, 트래비. 그 익숙해졌다는 거군요. 네,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넘어갈 때 목을 가격을 해야지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 시장이 우리가 1조 8천억 정도 보거든요. 그렇게 큰 거죠 젊은 분들이.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와인을 먹을래 맥주를 먹을래 했더니 와인은 넘길 때 부드럽잖아요. 가격감이 없는 거죠. 없어요. 이것을 간파한 거죠. 요즘 물 만드는 트랩이 이런 회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간파한 게 장수 막걸리예요. 막걸리에 탄산을 넣어서 넘길 때 탁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가 성공한 이유는 뭐가 뭐 다 뻥이고 본질은
탄산을 넣었다. 이거. 옛날에 막걸리에 탄산이 없었나요? 원래 안 들어갑니다. 원래 생막걸리지, 생막걸리. 아.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막걸리들이 탄산을 넣기 시작을 한 더 거죠.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와인, 아. 와인 매출이 지금 감소하는 특이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3만 불 넘으면 다 와인 시대가 열리는데 아, 한국만 와인이 줄고 아. 맥주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유통체계 개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과거에는 주류는 다 도매상 있는데 네네. 그 주류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무서우신 분들이었죠. 네, 맞아요. 네? 네? 칠성파. 뭐 이런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류 일반 그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술을 팔 때는 주류 도매상에 갖다 주는 대로 팔았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다 마트에서 하잖아요. 네네. 마트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본사에서 직접 매입해서 주기 때문에 국내 맥주가 또 타기도 없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도매상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백세주라고서 나왔던 걸 기억나요? 국순당이 성공했던 거는 국순당을 주류 도매상이 안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 유통망을 갖췄던 거예요. 마트나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국순당 그 조그만 트럭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통을 했는데 문제는 국순당도 타격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순당이 아, 최근에 어려워지고 없어. 자체 유통망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국순당이 거의 어려워져가고졌죠. 뭐 보도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격 하락인데 한 EU 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 맥주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주세 뭐 문제가 있지만 주세를 떠나서도 지금 제가 지금 다양한 용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제가 오늘 사례로 보여드린 것은 네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저 우리 홍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 때는 맥주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비 맥주 크라운. 네. 오비 맥주는 좀 비싸고 크라운 좀 쌌어. 그래서 네. 좀 싼 나이트 가면 크라운이고 네? 좋은 레스토랑 가면 오비 맥주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하이트로 바뀌어서 역전시킨 거지. 고고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다 그때는 개빙고 종빙고 뭐. 네. 요즘엔 근데 그 맥주도 진짜 별별 맥주 다 있으니까 외국 수입 맥주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에일 뭐 대동강 에일 뭐 이래갖고 네네. 아니 뭐 연남동 에일도 있고래요. 맞아요. 동네마다 대동강 대동강 광화문 맥주, 네, 대동강 강서 맥주, 달서 맥주 맞아요. 뭐 다 맛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요. 네. 이게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의 또 한계예요. 제가 이거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맥주를 제조하는 저장조 사이즈가 5kg에서 75kg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5거든요. 5kg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5000L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 호프집에서 수제 맥주가 한국에 발달 못하는 게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5kg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5kg를 만들어 놓고 맥주집 하나에서 다 못 팔아요. 그렇지. 남지. 네, 남으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대부분 가평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 저장주를 하면 5에서 75 정도를 유지하고 맥주 회사는 사활을 걸고 지켜왔죠. 근데 이게 재작년 같은데요. 이게 5에서 120으로 늘었어요. 120으로 늘면서 이제 제주 에일이니 뭐 달서 맥주, 강서 맥주, 해운대 맥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윗 상단은 75고 밑에는 네. 5였고 대기업 네. 말고 일반인들 네. 할 때 네. 그래서 75가 120으로 되니까 이제는 좀 경제성을 갖추게 된 거죠. 아,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120이 아니라 한 500쯤 하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이런 특이한 지역 맥주들이 훨씬 더 싸지고 아하, 맛있어질 거예요. 그렇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5kg를 밑에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딴 나라 없어요. 일본의 일본이 맥주 천국인 거는 일본이 1kg인가 합니다. 그러면 호프집마다 다 맥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결사적으로 지금 우리 맥주 근데 일본 가보시면요. 일본은 네. 수제 맥주 없어요. 일본은 저 기린, 아사히, 삿포로 이거 브랜드가 거의 장악하고 있지.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뭐 일본 어느 저 비어홀이나 어느 음식점 가더라도 음식점 가면 반주로 딱 일본 사람들 다 맥주 마시거든. 드라프트 비어. 남아비루라 하지. 네. 근데 보면 다 세 개 중에 하나지 나머지 수제 맥주가 없어요. 근데 그게 겉만 본 건데요. 네. 일본의 맥주 시장의 병맥주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망가졌습니다. 네. 이게 95년도가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고점이거든요. 줄면서 고령화 심해지니까
어르신들이 맥주를 못 드셔요. 아하. 일본은 수백 년간 맥주를 좀 드시 말씀하신 대로 반지로 물로 이렇게 드셨는데 고령화되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소득이 감소하니까 사케를 선호하게 됩니다. 맥주보다 사케가 싸거든요. 네. 근데 비싼 사케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제사 지낼 때 쓰던 백화소 큰 거 있죠. 네. 정종.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큰 거 대병. 한 병에? 네. 한 2만 원 하나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죠. 얼마예요? 만 원이고 세일할 땐 9,500원 정도. 아, 대표 싼 거는. 네, 그러니까 비싼 싼 거는 뭐 몇십만 원씩 하지.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주 드시던 분이 사케로 이동한 거, 싼 사케로. 네, 그런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입 맥주가 들어오면서 맥주가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병맥주 판매량이 한 60% 줄었습니다. 줄은 맥주가 한국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줄면서 아사히, 기린이 한국 시장 삿포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맥주 하나가 고령화도 보여주고 세상의 변화도 보여주고 경영 전략, 기업의 뭐 어떤 소비자의 태도까지도 전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고 사회를 볼 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시각에서 봐야지만 되는 거죠. 좁은 분야의 전문가가 내는 처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요즘 주장하는 한국에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너무 좁은데 함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과 함께에서도 여러분들도 좀 폭넓은 전문가 생각하는 사람들 연결성을 보셔야 됩니다. 선배님 모시는 거 아닙니까? 수축사회를 주장하시고 수축사회 때문에 진짜 선배님 시간을 수축해서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한 주 휴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일 네. 근로자의 날 노동절 노동 메이데이 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푹 좀 쉬십시오. 저는 근로자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휴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 일본에 지비루라고 그래서 지역마다 맥주 많대요. 그리고 수제 맥주도 많이 팔린답니다. 일본 제대로 좀 다녀오시래요. 김프로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일본이 산업화할 때 일본의 산업화를 이끈 게 저기 화란 네덜란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이네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만든 학문이 난학이고 난학의 결과물이 조총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렇죠, 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맥주의 역사는 상당히 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해안 리서치의 홍성국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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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EBC Stock Market News. 김동환, 이진우, 정용진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 체계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네, 우리 김프로님. 네. 저 방송 말고 다른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왜? 중간중간에 맨날 들어가. 아 이거 뭐냐 지금. 아니, 또 방송 나갈 때는 원래 KBS나 MBC에서 아무 얘기나 해도 안 나가요. 그 뭐냐면 우리 이치욱이 내가 보니까 이 PD가 날 진짜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막 열어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 김프로님 요 화면 우리 방송 나가 있는 화면이랑 요 화면이랑 시차가 있습니다. 아, 내 거는 특히 많더라.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가만히 좀 계세요. 알았어요. 자, 증시의 각진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아, 우리 저희 어른들 나이 네. 먹을수록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많이 섭섭해하죠. 네, 섭섭해합니다. 아, 맞아, 이름 네, 따뜻하게 잘 하십시오. 아, 맞아. 네. 상준아, 고맙다. 오늘 어르신 잘 모시면서 각 좀 재볼까요? 네. 네네. 네. 미국 각은 끝내줘요. 아. 미국 가면 끝내주는데 이 가게 한국에 올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작년도 연말 그 전에 흐름들이 자꾸 데자뷰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기분이 묘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을 정리해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기묘한 동거 이겁니다. 동거. 기묘한 동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원수들끼리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을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저의 이 시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S&P는 0.88% 올라서 2,933.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네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32% 상승하면서 8,120.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예. 다우는 0.55% 빠져서 올라서 26,656을 기록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1.6% 상승한 1,584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오른 거예요,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실적 시즌이 돼서 네. 불안해했는데 뚜껑 따보니까 역시 실적 괜찮아. 지금 계속 뭐 한 70% 이상의 기업이 예상보다 잘 나와. 순익이. 뭐 이런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문제는 뭐냐면 미국만 좋아요. 미국만. 미국만 했다 지금. 미국만 좋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 달러는 97.59.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장중에 이제 97.77까지 갔는데 2017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 아, 안 좋은 거잖아. 우리. 네, 뭐 이렇게 되면 선물도 97.24까지 올라 같이 따라 올라가서 그리고 유로 달러는 뭐 장중에 1.12도 잠깐 내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1.1225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도 달러 원도 1,143원, 달러 위안도 6.729. 네. 미국만 좋아요. 달러만 좋고. 이런 시장이라서 미국 시장 좋으니까 뭐 같이 조금 엉겨서 갈 수는 있는데 미국만의 랠리, 혼자의 독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왜 이렇게 보느냐. 지금 WTI 유가는 $66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1% 또 올랐어요. 계속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를 가지 이게 이제 원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 상태로 계속 가고 뭐 다른 상황들이 이러면 뭐 반드시 좋을 것이냐? 안 좋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어제 했던 얘기하고 연장선이고 비슷한 얘긴데요. 그 주식 시장 사상 최고치 갖고 유가도 지금 2년 만에 최고치 가고 이런 상황이면 물가는 어떻게? 올라야지. 오르죠. 네. 그럼 채권값은 어떻게 돼야 하죠? 채권값은 떨어져야지.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되죠. 네. 그렇죠. 떨어져야 돼요. 채권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어떻게 됐냐면 채권값이 올랐어요. 안 오른 게 뭐예요? 다 오르네? 다 올랐어요. 그게 기묘한 동거라는 거죠? 그렇죠. 채권값이 올랐어요. 뭔가 하나 잘못된 거예요. 뭐가 하나 잘못된 거죠. 이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무려 2.2BP 올랐고요. 2년물도 2.7BP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시장 위험자산도 강세 반대로 안전자산도 강세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다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유지도 아니고? 한 16% 정도로 3개월 뒤에 16%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내리는 쪽으로 배팅해요. 최근에 좀 약세를 채권 시장에 나타냈잖아요. 네? 근데 또다시 강세를 나타냈다는 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가도 오르고 기업 실적도 올랐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눈에 보이는 듯한 명확한 상황인데 왜 금리가 강세냐는 거죠.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채권이 왜 강세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과거에 언제 이랬었냐면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2010년도까지 가열차게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 4차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4조 달러를 돈을 풀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그 이후 장기적으로 미국 채권시장 강세, 주식시장 강세가 공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는 늘었을 때 예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은 통화량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줄이던 거를 멈춘 상황인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채권시장에 피를 토하고 끝내는 게 마음 편하게 아 그럼 우리 이제 위험자산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가지만 다른 나라까지 이게 이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제일 네.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 주식도 강해 채권금리는 빠져 미국만 좋아. 이게 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네. 미국만 가는 걸 좋아해요. 네. 트럼프는. 네. 네? 상대적으로도 부각도 되겠고 그렇지. 그다음에 요즘 채권 발행도 계속하고 있는데 채권 발행은 상당히 싼 가격에 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니까 금리가 낮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자 부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달 금리 측면에서 싸게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기업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금값도 그냥 떨어진 상태 $1,273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보베스파는 브라질은 1.4% 올랐는데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 이것과 뭐 시장과 연계되어서 좀 어떤 시그널을 잘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상하이는 어제 0.5% 빠지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으면 유럽 시장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대표지수 유로스탁 50은 0.13% 올랐고 독일도 네. 0.11% 올랐습니다. 프랑스도 0.2% 올랐고 영국이 0.8% 올랐는데 영국은 약간 독자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만 계속 좋은데 어떤 기업들이 좋냐면 트윗이 아주 좋았습니다. 15%나 올랐는데요. 그 유효 사용자 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야, 유효가 맞죠? 네. 유효 사용자 수. 아까 오탈자였네. 네. 유효 사용자 수가 늘어서 제일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 유료라고 잘못 유료 사용자인 줄 알았어. 아,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 네. 하락했고 유니버스 디스플레이는 2.2% 상승, 아마존 1.9 상승, 애플 1.4% 상승을 했습니다. 52주 최고 종목으로는 델,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오라클, 모토롤라 등 우리가 이미 익숙한 기업들이 52주 최고를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나스닥 바이오텍은 1.18%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잘 나왔고요. 지표들은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9만 2천 채. 그러니까 예, 예상은 64만 7천 채였는데 한 5만 채 더 예상보다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전보다도 한 30만 채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는 좋은데 주택 가격 지수 2월 주택 가격 지수는 예상 0.6보다 낮은 0.3%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점을 쳐서 한국 시장도 단기 고점으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시장이 잘 가려면 네. 미국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네, 것 같다. 네. 네. 그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뭐 어느 때 뭐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 다 안 되는데 한 나라만 유독 그렇게 잘 나가는 상황이 이게 네.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신흥국들은 2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네. 중순부터 아주 가열차게 무너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1월까지 계속 랠리를 했죠. 네. 계속 랠리를 하다가 신흥국 시장이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네. 미국 시장도 거기다 금리까지 마지막 한 도란 결을 딱 올려놓으니까 한꺼번에 무너졌죠. 12월 달에. 월별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옛날에 네. 이제 패닉 있었을 때 빼고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도 어느 한 축이 양쪽 다 강세가 아니라 양극단이 강세가 아니라 어느 한쪽 축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투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채권 투자자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너희들 많이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번에 좀 깨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서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내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한테 무슨 시위하듯이 이러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2.25에서 2.5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10년 금리는 당연히 2.5 이상 넘어야 될 거고 네. 그렇죠? 훨씬 장이니까 그럼 2년물은요 2년물도 웬만해서는 넘어야 되잖아요 네. 2점 지금 364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쯤이잖아요 1일 물짜리보다도 그 평균값보다 낮은 2년물 금리잖아요 이게 조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얘네들은 금리 인하를 확실하고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위험자산 수준에서는 얘네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주면 아 이제 되게 괜찮다.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반대 급부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채권 시장이 원하는 뭐죠?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 네. 주식시장이 한번 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 이러다가 경기 안 좋은 게 하나 뻥 나타난다든가 유가가 어느 클릭 어디 뭐라 그러죠? 그 한계점을 딱 트리거를 건드려가지고 시장에 그 어떤 불안감이 빵 폭증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한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정프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나라만 잘 나갈 수가 있냐. 네. 한 나라만 계속 잘 나가고 그 패권 국가잖아요. 네네. 그 나라가 대부분.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만 잘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잘 나가는 거거든. 그럼 전쟁 나요. 왜냐하면 1차 대전 이후에 그 우리 경제사 시간에 배웠잖아. 미국이 그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돈 빌려준 거 갚으라고 하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독일에 가가지고 야 자식들아 빨리 돈 내놔 배상금 내놔. 그러니까 계속 조여오니까 결국은 독일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나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한 나라만 잘 나가는 그 국면이라는 거는 정말 비극을 초래해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잖아. 우리 사회의 부가 한쪽에만 집중되면 뭔가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 네. 그건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스코프로 봐야죠. 네, 그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처음 나오는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건 경제 기초 베이스가 교육 예우를 통해서 확대된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만 잘 가면 교육에 맨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다음 주에 곽성진 문제점장이 그 제가 사전에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거 그 책과 함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 20분씩 이렇게 해주신 너무 시간이 짧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곽상준 스페셜을 좀 해달라 하는데 네. 독서량이 엄청나. 그래서 책과 함께 다음 주에 곽상준 지점장의 그 아니 제가 독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아직 안 읽었는데. 네, 빨리 읽으세요. 다음 주에 좀 어려운 책인데. 아 관계 없어요. 동공이 막 흔들리고 다음 주에 뭔 다음 방송하다가 섭외를 다음 주 초에 책과 함께 곽상준 문제점장 아, 큰일 났네. 동의하시죠? 아 저는 뭐 오케이 아, 네, 확정. 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 전혀. 네. 제가 원래 그래요 하는 일이. 이제 한국 시장 하겠습니다. 네. 떨린다 이제. 아 근데 한국 시장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소강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17% 올랐고 코스닥은 0.08%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변동이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순매매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죽어 있어요. 거래가 개인은 180억 순매수, 외국인은 407억, 기관은 700억 매도. 그러니까 순매매 흐름들이 천억 단위 아예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코스닥 시장도 개인은 339억 매수, 외국인은 32억 매수, 기관은 네. 230억 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방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어제 잠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항공주들은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을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네. 그동안 계속 약세를 보여줬던 자동차, 기계, 보험 쪽은 강세, 종이목재, 운수창고, 철강은 하락하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폴더 결함 때문에 관련주들 모두가 약세가 되었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폭넓게 약세가 됐는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꾸준히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조금 기울고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휴대폰 시장은 완전 죽었어요. 과하게 표현하면 죽었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분명히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제가 어제도 탐방을 갔다 왔는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밑에 업체들이 수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면은 예? S10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전부 갤럭시가 아, S만 있는 게 아니고 S, A, M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이쪽에 출하량 부품 업체들 이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즉 주문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체크가 되고 있어요. 네.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부활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뭐 어떤 기대감을 자극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얘네가 새로운 거를 출시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우리가 일컬어 폼팩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폴더블이었는데 네. 그게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실망으로 확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쪽이 약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의 출하량 수준은 지금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나쁘진 않고 이 폼팩터가 될 이 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것인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국면이고 중기적으로 회복이 되는지 여부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술주 영역을 볼 때는
기대감이 있을 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 상승이 가장 커요. 사람들을 더 쉽게 자극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체가 오히려 딱 나오고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이번처럼 커질 수도 있는 거죠. 트러블이 나오면 훅 떨어지고 되면 만약에 그게 정말로 판매가 늘어나는 쪽이면 한 번 더 부스팅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전에 올랐다면 제대로 못 오르는 항상 이런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이 부분들은 염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들어갑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삼성전자는 어제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아니 네.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아니 왜 저번에는 네. 정프로가 이제 그 투자 왕대에 나가잖아. 그래서 그날 이제 딱 시작하는 날 네. 엊그저께 그 폴더블폰 이제 연기했다는 뉴스가 있잖아. 그래서 네. 딱 그러더라고. 형님 삼성전자 이 악재로 떡락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안 하네. 아니, 들어갈 때예요 이제. 떡락은 안 하고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품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끝나요? 네. 끝내. 네, 오늘은 뭐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저도 이럴 때도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 40분까지 하는데. 네. 외국인 어떻게 있어요 외국인? 아 외국인은 조금 산다니까요. 조금 네. 산데. 네네. 네. 아직.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잡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수익률 회복한 분들은 다 잡주 갖고 계신 분들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좋은 주식들 많이 올랐어요. 네. 수익률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수익률이 이런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 중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초반을 통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면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니까 조금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분명히 현금을 일부만 그리고 주식이 훨씬 더 많다 포지션으로는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곽상준 부지점장님 다음 주에는 한 2시간 또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 만나겠네. 네.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아이고 오늘 또 강남 가야지. 네, 강남 가야죠. 네. 네, 오늘 아침 페이지 2 오늘은 뭐 요 정도로 그러시죠. 한 2분 일찍 예. 다른 날보다 2분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방송 끝나면 또 요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준우의 손에 잡힌 경제. 하락세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좀 많이 있어. 사랑해 주시고 이어서 들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7시 반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